안녕하세요. 네드에스 아티스트입니다. 자, 오늘도 문제 풀이를 이어서 한번 MRID에서 한 다섯 문제 정도만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의 MRI 시퀀스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거. 자, 90도 RF 펄스 후에 180도 RF 펄스, 그리고 에코, 이걸 T2라고 하고, 그 다음에 90도 RF 펄스, 이거 TR이라고 했어요. 예, 그러면 기본적인 도식도죠. 그래서 스핀 에코 방식이죠. 90도, 180도, 에코. 90도, 180도, 에코. 예, 그래서 스핀 에코 방식입니다. 자, 스핀 에코 방식은 90도 RF 펄스에 의해서 생긴 횡자 성분의 스핀들이 흩어지다가 다시 180도 RF 펄스, 제자 펄스죠. 이 제자 펄스에 의해서 다시 모여서 생성되는 반항 신호를 얻는 방법을 스핀 에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27번. 자, 그림의 TR과 TE로 옳은 것은 단위는 미리세크라고 했어요. 예. 자, 이건 T2 영상이죠. 물이 하얗게 보이고 때문에 T2 영상이에요. 그래서 자, TR은 500이고 TE는 30이다. 예. 좀 짧죠. TR 같은 경우가. 예. 자, 두 번째는 TR은 500이고 TE는 80이다. 자, TE는 좀 긴데, 마찬가지로 TR 짧아요. 자, TR은 1500이고 TE는 30이다. 예. TR은 1500에다 80이다. 롱롱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 TR과 TE로 옳은 것은 롱 TR, 롱 T죠. 그래서 1500ms 이상, 80ms 이상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 자, T-ON 같은 경우는 숏이라고 했어요. TR도 작고, TE도 짧아요. 자, 500에 30. 자, T2 같은 경우는 TR도 길고, TE도 길다고 했어요. 롱롱. 1500ms 이상, 80ms 이상. 그래서 5, 3, 15. 50에 32면 80. 이렇게 암기한다겠죠? 자, 양성자 밀도는 T1도 아닌 T2도 아닌 영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TR은 길고 TE는 짧죠? 예. 그래서 실제 TR은 T1 영상을 만들고 에코인 TE는 T2 영상을 만든다고 했어요. 예. 그래서 이 T가 T2 영상을 만들기 때문에 T2 영상에서는 그 MR에서 병리학적 정보를 나타내기 때문에 해부학적 정보를 주는 T1보다는 T2가 병리학적 정보를 주기 때문에 진짜 MR 영상은 T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롱롱이란 거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래서 T1 같은 경우는 종치 이완이기 때문에 스핀 아티스 이완이라고 하고요. 횡축 같은 경우는 스핀 스핀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종축 이완 같은 경우는 다시 종축으로 예, 이완되기 위해서는 스핀하고 있을 때 주위 조직에 있는 다른 격자에게 에너지를 전달하고 다시 종축을 회복되기 때문에 스핀 라티스 이완이라 한다겠어요. 자, 28번 그림의 단면 선택 경사 저장이 옳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자, 단면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요. 슬라이스 선택. 자, 첫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엑셀 영상이죠. 자, 엑셀 영상입니다. 그래서 Z축이겠죠. Z축. 예. 1번하고 5번에 있네요. 자, 두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는 그 세지탈이죠. 자, 세지탈 영상은 좌우로 구분하기 때문에 X축이 됩니다. X축. 자, 세 번째 영상 같은 경우는 코로나라니까 코로나는 앞 뒤죠. 자, 앞 뒤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Y축에서 Y축. 예, 이 부분.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T1, T2가 되겠네요. 영상은. 자, XR, 세지탈, 코로나. 자, 선택 단면과 단면 선택 경사 자기장을 본다 하면 자, XR 영상 같은 경우는 단면 선택을 Z축으로 합니다. 예. 그라디언트 코일이죠. 예.
세지탈 같은 경우는 좌우로 구분하기 때문에 X축이 됩니다. 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앞, 뒤로 구분하기 때문에 단면 선택은 Y가 됩니다. 반대로 이게 유상 부호하고 주파수 부호하는 서로 엇갈리겠죠. 그래서 Z, Y, X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Z, X, Y도 되기도 합니다. 근데 유상 부호를 좌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나눈 것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 유상 부호하고 주파수 부호의 축을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뭐 수험생들은 이게 유상 부호와 축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요. 자, 단면 선택을 하는 그라디언트 코일이 뭐냐? 엑시 같은 경우는 Z축, 세타 같은 경우는 X축, 코로나 같은 경우는 Y축까지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유상 부호하고 주파수 변환수로 바뀌기 때문에 자, 여기서 하나 아실 것은 유상 부호와 수가 스캔 시간을 좌우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29번. 그림처럼 사전 포화를 했을 때 검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오는 것은 자, 사전 포화를 이렇게 머리 끝에 해줬어요. 이쪽에 스캔한 거죠. 자, 이게 정맥 쪽을 사전 포화시켰기 때문에 정맥의 신호를 받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건 MRA인데 동맥상을 관찰하기 때문에 MRA 이거 3DTOF가 되겠죠? 예, 3DTOF. 예. 반대로 위쪽 스캔하고 사전 포화 이쪽 한다면 예, PCE가 되겠죠? PCE가.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MRA의 TOF 같은 경우는 예, 이 선택 단면에 정지된 조직의 T 온보다 매우 짧은 자, RF를 주게 돼서 검사 방법인데 예, MIP. 최대 신호 투영법으로 검사하는데 검사 시간이 자, PCA에 비해서 빠르지만 T온이 빠른 지방 성분이 나타난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포화 이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 CDTF 볼 때는 사전 포화는 이 동맥상을 보기 때문에 정맥 쪽으로 예, 사전 포화 시켜야 되고요. 반대로 이 정맥상이나 볼 때는 이 동맥을 사전 포화 시켜야겠죠. 그래서 PC 기법. 예, 이건 3D TOF, 이건 3D 예, PC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30번. 그림의 해부학적 명칭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이 부분을 이제 말하고 있죠. 이 부분은 자, 연수가 되겠죠. MRI 브레인 쪽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해부학적 명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예, 뿌록 나온 부분은 뇌하수체. 예, 여기는 이제 폼수죠. 예, 교. 이건 연수. 예, 자, 이 부분은 중추신경의 손해. 예, 손해를 말하고 있고요. 양쪽은 제4뇌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기본적인 해부학적 구조니까요.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MRI에 대한 다섯 개의 문제와 한번 해설을 보았습니다. 예, 주로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올린 문제들에서는 이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를 생각하시고 이게 뭐 국가학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